자, 11번 봤자. As a weapon. As a weapon은 무기야. Collective bargaining은 집합적 협상으로서의 무기. 집합적 협상으로서의 무기. In a trade dispute는 뭔데? 자, 무역에 있어서. 이런 말이야. 무역. Trade dispute니까 무역이야. 무역에 있어서. 무역 분쟁에 있어서. 자, 무역 어떤 분쟁에 있어서. 에이? 자, 어떤 뭔데? 집합 교섭의 무기로서. 자, 혹은 여기서는 노동 분쟁 이래야 되겠네. 미안해. 노동 분쟁 이래도 돼. 트레이드. 직업상의 분쟁이니까 노동 분쟁이 좋을 것 같네. 자, 노동 분쟁에 있어서 집합적 협상. 그러니까 단체 협상이야, 단체 협상. 집합적 협상이니까 우리말로는 뭐라고? 단체 협상. 혹은 단체 교섭. 단체 교섭한다 이 말이야, 단체 협상. 그 무기로서. 그거에 뭐라고? 무기로서. A strike in itself. 파업은 본질적으로. 파업은 본질적으로. Is not now. 지금은 뭔데? Illegal. 불법이 아니야. Illegal, 불법이 아니야. Unconditioned that,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를 조건으로. 이것도 if의 뜻이야. 뭐뭐 하기만 하면. 자, 뭐뭐를 조건으로. 뭐뭐를 조건으로. 혹은 뭐뭐라면. 이런 뜻이야. 뭐뭐라면, 뭐뭐를 조건으로. 뭘 조건으로? 자, preliminary notice of the dispute는 분쟁에 예비적인 어떤 통지, 분쟁에 예비적인 통지가 has been given 주어진다. 분쟁에 예비적 통지가 뭐라고? 주어지는 조건으로. 예비적 통지가 주어져. 어디에? By the workers. 자, 노동자들의 trade union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의해서, 노동조합에 의해서 분쟁하겠다는 사전 통지가 주어지는 한, 주어지는 걸 조건으로 주어지기만 한다면 이제 파업은 본질적으로 지금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나보자. Strike. 파업은 is a legal. 아주 불법이야. As long as a. 자, 파업은 뭔데? 합법이야. 미안해. 자, illegal이 아니고 legal이네. 파업은 합법이다. 뭐 하느냐? 노동자비. Trade union은 노동자비 뭐 하느냐? 노동자비. 자, authority of, 그, 관계당국에게, 이런 말이야. 관계당국에게, 노동조합이 관계당국에게 뭔데 그것을, 파업을 미리 통지하기만 하면. 통지하다가 어딨냐, 통지하다가. 통지하다가, notify. 이제, 그게 한번 적어보자. notify는 통지하다. A of B. A에게 B를 통지하다. A에게 B를 뭐라고? 통지하다. A에게 B를 통지하다. A에게 B를 통지하다. 이해가 됐니? A에게 B를 뭐라고? 통지하다. 자, 그래서 노동조합이 관계당국에게 파업, 이시 파업이야. 파업을 in advance 미리 통지하기만 하면 as long as 주치고 뭐뭐 하느나 통지하는 한 이제 합법이다. 합법이다. 대제 합법이다. 에? 자, 그러면 합법이다. 자, honest man. 정직한 사람이라면. 요속이 if가 숨어 있어.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 그러면 가정법이냐 아니냐는 조동사가 결정해. 자, 정직한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제? 자, 나는 있잖아. 자, 나는 이미 계약이 됐대. I'm engaged. engaged는 계약이 되다 이런 뜻도 있고 약혼하다 이런 뜻도 있어. 나는 약혼이 되었대. 나는 약혼됐다. I'm engaged. Otherwise, 요속이 if가 숨어 있어. 약혼을 안 했더라면 I would accept it. 나는 그걸 받아들일 텐데. 이해되니? 나는 그걸 뭐라고 받아들일 텐데. 그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 속에 if가 있어. 물이 없다라면. 물이 없다라면, 없다라면, 어떤 것도 살수 없을 텐데. 이것도 가정법 과거야. 이 우드를 보니까 다. 지금 쿠드를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볼까? 그것은 잘못일 텐데. 이때는 이투 속에 if가 살아있어, 투 속에. 거짓말 한다라면 틀릴 텐데.
거짓말한다라면 잘못일 텐데. 됐죠? 자, I would not do so.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I would not do so.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In your place는 뭔데? 당신 입장이라면. 당신 입장이라면. 라면이야. 라면. 요 속에 if가 숨어있어. in 속에. 어? 자, 요대는 to 속에 if가 숨어있고. 뭐, 가정부 과거야. 그다? 요 가정부 과거 완료고, 이 to 속에. 자, 봐보세요. 너는, 어? 제안할 수도 있을 텐데. 나를 도우려고 제안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는 요거 if가 빠졌어. 만약에 네가 의도만 했더라면 도와주려고. had intended to. 도와주려고 의도만 했더라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 안 도와줄 거예요.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요건 전제가 생략된 거예요. 도와주려고 뭐라고? 의도만 했었었더라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 안 도와준 거야. 그다. 내가 네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진 않을 텐데. 됐지? 그다. 거짓말한다라면 잘못일 텐데. 물이 없다라면 어떤 것도 살 수 없을 텐데. 나는 약혼했다. 그렇지 않다라면 받아들일 텐데.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가정법이냐 아니냐는 if가 결정할까? 조동사가 결정할까? 조동사. 오케이? 이해됐니? 기본형에서 했지? 입, 아직 조동사까지 안 나갔냐? 가정법? 나갔어요. 그럼 한번 봤지?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우리 보성이 보고 있냐? 보성아, 보고 있지? 에? 난 넘어고 얼마 전 I had a chance. 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켜볼게. 어서저는 외과 의사가 퍼폼 수행한다. 대리께서는 섬세한 브레인 오퍼레이션 두뇌 수술을 수행하는 걸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에? A slight slip은 뭔데? 약간이라도 미끄러지면. His hand, 그의 손이 약간이라도 미끄러지면. 그의 손이 약간이라도 미끄러지면 would have meant. 그건 의미했을 텐데. 뭘 의미했니? Instant death는 즉각적인 죽음. For the patient는 환자에게. 그럼 요 속에 if가 있네. 만약에 손이 조금이라도 미끄러진다라면 그것은 뭐야? 의미했을 텐데. 즉각적인 죽음을. 그런데 미끄러지지 않아서 죽지 않아서 알겠냐? 이해됐습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보세요. What impressed? What impressed me? 나에게 감명을 준 거. About the doctor. 의사에 관련해서 나에게 감명을 준 것은 was not but 나래 법이야. 그의 기술이 아니라 그의 뭐였다? 놀라운 calmness, 침착성. 그의 놀라운 침착성이었다. 이해됐죠? 그의 놀라운 침착성이었어. 그의 놀라운 침착성이었다. 자, 그러면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 중 어느 것이 다지나 correspond with 일치하지 않는가? above paragraph는 이 탈락가. 에? 작가는 so 보았다. 의사가 수행하는 거. 에? brain operation 수술을 calmly 조용하고 능숙하게 skillfully 봤네? 조용하고 능숙하게 수행을 했지? 이건 봤네? 그러니까 뭐라 했니? 작가는 보았대. 뭐야? 뭘 보았니? 자, 그 능숙하게 수행하는 걸 보았대. 자, 그 다음에 봐보자. 그 다음 브레인 오퍼레이션 두뇌 수술은 요구한다. 컨센트레이션 집중. 자, 두뇌 수술은 요구했대. 뭘 요구했니? 컨센트레이션은 뭔데? 집중과. 그 다음 뭔데? 그레이트 스킬. 커다란 기술을 요구했대. 집중과 기술을 요구했냐? 놀라운 침착성과 기술을 요구했냐? 놀라운 침착성과 기술을 요구했지. 그리고 조금 이상하려고 하는 일치하지 않는 건데. 그 다음 보세요. 의사는 came close to 뭐야? 환자를 죽일 뻔했대. 어? 사소한 실수에 의해서. 그럼 결국 이제 답이 몇 번으로 뭐라 해야 되니? 다음 중 어느 것이 다지나 correspond with 위 단락과 일치하지 않는가? 이래 돼 있니? 그럼 일단 일치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야? 3번이네. 3번. 니네 3번 했냐? 네. 그래, 여기 보니까, 뭐야, 오, 환자를 사소한 실수에서 죽일 뻔했다는 전혀 안 나오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작가는 몹시 감명받았대. 뭐에 의해서? 의사의 놀라운 침착성에 의해서. 컴포즈는 침착성이야. 그 다음 봐봐. 이 대리기트 서전 오퍼레이션은 섬세한 뇌수술에 있어서 의사의 캄니스, 침착함, 그리고 그의 기술뿐만 아니라 침착함은 크루셜리 중요하게 요구된대. 다 나와 있는데 3번은 아니겠다. 보성이 맞았어요? 그러면 113번 보면 보면 113번
There are people. 사람이 있어요. 사람 is who we are의 사람. Have a talent. 재능이 있대. For writing. 쓰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와 같이? 뭐와 같이? Just as는 뭐와 같이? 뭐와 같이? There are people. 사람이 있듯이. Who are born with. 태어났어. Gift. 재능. For music. 음악. Hogan painting. 그림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듯이. 있는 바와 같이. 글 쓰는데 재능을 가진 사람도 되어라 있다. It is fortunate. 그것을 운이 좋아. 가져와. 그럼 이건 뭔 좋아? 진주. 그건 운이 좋아. We are not all. 우리 모두가. 자, 똑같은 형태 출신이 아니야. 이 말은 다 달라. 이 몰드가 틀이야. 그냥 빵 찍는 기계 틀. 그러니까 똑같은 틀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운이 좋대.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뜻이 뭐야? 똑같은 틀 속에서 붕어빵처럼 찍혀 나왔다라면 이런 말이야. 그렇다라면 인생은 would be very monotonous. 아주 단조로울 텐데. 이해가 되니? 인생은 몹시 뭐라고? 단조로울 텐데. 선생님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니? 봐봐요. 자, 여기 보면 음악이나 그림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듯이 글 쓰는 데에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참으로 운이 좋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건 운이 좋대.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틀에서 만들어졌다면 인생은 우드비 베리 모나트러스. 매우 단조로울 텐데. 이해되니? 매우 뭐라고? 단조로울 텐데.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자. Which of the following은 다음 중 어느 속담이 is related to 관련되는가? Above paragraph는 위 단락과 어느 것이 관련되냐 이런 말이야. 어느 것이니? 1번 봐보자. 1번 보면 공궁 속에서 사귄 친구가 a friend indeed. 진짜 친구야. So many men, so many mind.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많은 마음이 존재한다. 각양각색. 답이 몇 번이야? 2번. All, 뭐야? Legitimate. Legitimate은 합법적인 trade, 거래는 equally honorable은 똑같게 명예롭대. 자, 그 다음. One should stick to. Stick to는 고수하다, 지키다.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고수해야 돼. 한우물을 파야 돼. 이런 말이야. After storm, 폭풍 후에 온다. 고요가 온대. 폭풍 후에 고요가 온대. 한바탕 큰일이 지나고 나면 조용해진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지? 폭풍 뒤에 고요가 온다. 오케이? 14번. 114번. Please. Please는 is a very little word. 매우 조그만 단어야. 그러나 it makes a good many requests. 이것을 만들어. 오형식 타동사. 많은 요구, 목적어. 많은 요구가 요 목적보. sound present는 아주 즐겁게 들리도록 만들어줘. 많은 요구가 즐겁게 들리도록 만들어준대. 이 phrase는 조그만 단어지만 이 phrase는 많은 요구를 즐겁게 들리도록 만들어준대. 어떤 많은 요구니? 자, 뭐야, 요거, 대시다시. 뭔데? 대시다시 뭘 수식한다? 이 앞에 있는 요구를 수식해, 요구를. 얘네, 어떤 요구? 프리즈가 없다라면, 프리즈가 없다라면, 프리즈가 없다라면, 우드 사운드 들릴 수도 있어. 야, 여기가 동사야. 요건 삽입으로서 부사고. 프리즈가 없다라면, 프리즈가 없다라면, 사운드 들릴 수도 있어. 어떻게 들릴 수도 있니? 자, 다음과 같이 들리네. 거칠어. 아주 거칠어. 뭐가 자, 아주 거칠게 들릴 수도 있는. 자, 뭐야. 자, 아주 거칠게 들릴 수도 있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자, 거칠게 들릴 수도 있대. 플리즈가 뭔데? 없다라면, 아주 거칠게, 자, 들릴 수도 있는. 요구들을 즐겁게 즐겁게 자 들리도록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즐겁게 들리도록 한다. 아니, 다시 해석하면 플리즈는 매우 조그만 단어야. 그리고 그 조그만 단어가 플리즈는 많은 요구를 즐겁게 들리기. 어떤 요구? 플리즈가 없다라면 거칠게 들릴 수도 있는 많은 요구를 어떻게 한다? 즐겁게 들리도록 하지. 뭐와도 같이, 뭔 뭐와도 같이, 뭐뭐와도 같이. 이렇게 해야 돼. 뭐뭐와도 같이. 땡큐와도 같이.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땡큐 동의가 똑같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서 안 됐어? 땡큐와도 같이. 이해가 됐니? 그 이해가 돼서? 좀 어렵죠?
대단히 그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다시 해석할게. 플리즈는 매우 조그만 단어야. 그러나 플리즈는 만들어 많은 요구를 즐겁게 들리도록. 어떤 요구? 플리즈가 없다라면 거칠게 들릴 수도 있는 많은 요구를 즐겁게 들리도록 만들어준다. 뭐와 같이? With a thank you, thank you와 같이. 이해되죠? With a thank you, thank you와 같이. 이해가 되니?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플리즈는 보자요. 단어 플리즈는 seems a little 조그만 단어처럼 들릴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 역할이 영어에서 뭔데? Part. 중요한 역할 하지. In making은 만드는데. 자, many requests 많은 요구를 sound present 즐겁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됐니? 이해가 됐니? 115번. Let me utter. 내가 말하게 해주세요. One practical word는 하나의 실용적인 단어를 in conclusion 결론으로 하나의 실용적인 단어를 말하게 해주세요. 그 실용적인 단어가 뭔데? 이 실용적인 단어가 동격으로 봐야 되겠지. Take care of your health. 여러분의 건강을 돌봐라.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돌봐라. There have been many 사람들이 있었다. 얘 봐봐. 복수일 때는 여러 사람이 있었다. There has been many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인가 봐봐. 자, 첫 번째. 자, 후이하의 사람. 후이하의 사람인데 이것이 주격 관계되면서 삽입이야. 혁명하게 attention도 주의했더라면 이 점에 건강이라는 이 점에 주의했더라면 예? 주의만 했더라면 어떤 사람? 주격 관계되면서 여기가 동사제. 주의만 했더라면 오를 수도 있었어. Reason 오르다. To any eminence는 어떤 저명한 위치. Eminence는 저명한 위치. 어떤 저명한 위치 오를 수도 있었어. 그러나 by unwise 혁명하지 않게 게을리했어. 이 점을 이 건강이라는 이 점을 혁명하지 않게 게을리했기 때문에 have come to nothing 아무것에도 오르지 못한 어떤 위대한 위치에도 오르지 못한 많은 사람이 존재했대.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다 이 말이야. 다시 해석하면 예? 자, let me utter. 내가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의 실용적 단어를 결론으로. Take care of yours.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세요. 예? There have been man 인간이 있었대. Who? 어떤 인간? By wise attention to this point. 이 점에 대해서 혁명하게 주의만 했더라면. 예? 자, any eminence. 어떤 조명한 위치에도 오를 수 있었지만. 그러나, unwise 혁명하지 않게 neglect of this point 이 점을 결리했기 때문에 have come to nothing 아무것에도 오르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어 왔다. 이해가 됐니? 자, 그러면 take care of your health 여러분의 건강을 돌봐라. 이해됐지? 여러분의 뭐라고? 건강을 돌봐라. 해보세요. 여러분의 뭐라고? 건강을 돌봐라. 여러분의 건강을 돌봐라.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하겠지. 맞아.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 어딨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거에도 도달하지 못하겠지. 이해가 됐냐 안 됐니? 이해가 됐어? 어때? 자, 116번 봤니? There has nobody. 아무도 없어요. Near.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When he found, 그가 발견했을 때, the gold, 금을. 그가 금을 발견했을 때, 가까이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 he. 자, 인원은 could have kept it, keep it to oneself, 독차지하다. 그걸 가져,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은, 그금 모두를, 자, kept it all, 그금 모두를 자기 자신에게 가진다, 독차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가정과 과거 완료니까 독차지하는 거야. 여기는 뭐가 빠졌겠니? 독차지하려고 하기만 했더라면. 이해됐죠? 여기는 만약에 빠졌다면 만약에 he had 만약에 인어가 자 독차지하려고 intended to 독차지하려고 의도만 했더라면 가질 수도 있었어.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야. 알겠죠? 독차지하려고 생각만 했더라면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다음 보세요. 자 such a heap of 그런 어떤 gold 그런 금덩어리는 자 주어야 그런 금은 would have made him 자 만들 수도 있을 텐데 in order rich man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가정과 과거 완료니까 그런 게 아니야 에? But 그러나 he in order
대단한 땡꺼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래의 법벼 여기 벗이 빠졌어. 에? 자 생각한 거 아니야. 자 땡커브 빙 리치 부유해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히떳더브 빙 아니스트 인원은 정직해질 거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이거 됐어 안 됐어? 위치하고 다음 중 어느 것이 can be used 사용되어지 자 이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기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뭔데? 이리봐 욕심꾸러기니? 아닌 것 같지? desperate 절망적이니? confused 혼동되니? 자 혼동되냐 이 사람 혼동되냐 여러분이 봤을 때 아니면 뭔데? 어? 앵귀시 고통스럽냐? upright는 똑바른 성격이 아주 곱고 똑바르냐? 답이 왜 보이냐? 답이 O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거 됐어 안 됐어? 곱고 똑바르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참 아니스트한 사람이다. 이거 됐지? upright. 어?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이해 됐어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봐봐. 여기 적어보자. 주어 다음에 위시 적고 이제 주어 다음에 위시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형 이렇게 나와. 과거형 혹은 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는 헤드 PP 과거 완료가 나올 수 있어. 이거 가정법인데 앞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양자는 시제가 같다. 시제가 같으면 이렇게 가정법 과거를 써. 요쪽보다 요쪽이 시제가 앞서. 시제가 빠르다. 시제가 앞서면 이렇게 과거 완료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 됐죠? 시제가 같으면 과거. 자, 시제가 앞서면 과거 완료. 이해 됐죠? 자, 그래서 I wish는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된대. I wish는 뭔데? 자,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 좋을 텐데. 그다음 주어 다음에 동사 as if as도 마치 뭐뭐처럼 이제 요것 다음에도 마찬가지. 주어 다음에 자 과거형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had pp가 나올 수 있는데 과거형이 나오면 시제가 같대. 시제가 같다. 과거 완료가 나오면 요쪽 동사보다 요쪽이 자 봐봐 시제가 앞서. 시제가 뭐라고? 앞선다. 이해 됐지? 시제가 뭐라고? 앞선다.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해가 됩니까? 시제가 앞선다. 에? 자 그 다음 요렇게 또 하나 해볼까? 자 what if what if는 뭔데? what if 주어동사 하면 뭐뭐 하면 어찌하나 뭐뭐 하면 뭐라고? 자 어찌하나 뭐 요렇게 해석을 하면 돼. 뭐뭐 하면 어찌하나 what if 주어동사 뭐뭐 하면 어찌하나. 에? what if 주어동사는 뭐뭐 하면 어찌하나 뭐뭐 하면 어찌하나. 에? 자 그러면 해석하도록 하겠어요. 자 봅시다. 다 적었습니까? 다 적었으면 여기 보자. 해석한 거 잘 봐. 시제가 같아. 현재죠. 이거 현재야. 나는 지금 새라면 지금 좋을 텐데. 대체 지금 새라면 지금 좋을 텐데.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하나 적어볼게. 헤드빈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니? 헤드빈어 버드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니? 요건 과거의 시였더라면 지금 좋을 텐데 이런 뜻이야. 이거 돼 안 돼? 선생님이 해석한 것만 잘 봐. 요건 지금 시라면 지금 좋을 텐데 헤드빈을 쓰면 과거의 시였더라면 지금 좋을 텐데. 선생님 말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것도 봐봐. 요 그거는 이야기하지 마치 요 시제가 같아. 요 현재이면 요것도 현재야. 지금 모든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해. 마치 지금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말해. 이해 되죠? 지금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말해. 그다. 만약에 내가 시험에서 실패하면 어찌하나. 아죠? 시험에서 실패하면 어찌하나. 원래는 가정법 미래로서 여기에 what would happen 정도가 빠졌다 보면 하는데 what would 뭐라고 happen. 만약에 내가 시험에서 실패하면 뭐가 발생할까 이런 뜻이야. 근데 생략됐어. 내가 시험에서 실패하면 뭐가 발생할까 이런 뜻인데 자 그제
자, 그냥 what if에서 이러면 돼. 뭔만 어찌하나. 내가 다시 시험에서 실패하면 어찌하나. 자, 그러면 가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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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자. 유. 여러분들은 메이어보드 들어봤을는지는 몰라. 성인들이,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봤을는지도 몰라. 어른들이 어떻게 말했니?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들어봤을는지도 몰라. 어떻게 말하니 어른들이? I wish, 나는 지금 좋을 텐데. 과거 완료니까 이건 과거 사실이지. 과거에 배웠었더라면. 한 시제 빨라요. 저기, 그러니까 그것을 학교에서 과거에 배웠었더라면 지금 좋을 텐데. 혹은 나는 지금 좋을 텐데. 내가 지금, 이건 시제가 같아. 과거니까. 지금 보다 많은 교육을 받으면 지금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을 수도 있다. 이래야 되지? 들었을 수도 있다. Why do you suppose? 삽입이야. 왜 여러분은 상상하십니까? 어른들이 그런 방식으로 느낀다라고. Perhaps 아마도 it's because 뭐 때문이요. 어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니? Inseng might be more interesting. 보다 재미있을 수도 있다. 자, 인생이 보다 재미있을 수도 있다. 혹은, 예, 그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들은 may have error. May have error. 뭔데? 그들은 뭔데? 인생이 보다 재미있든지. 그러면, 인생이 보다 재미있든지. 혹은 뭔데? 그들은 might have error. better. 가정과 과거 완료야. 보다 나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 가진 건 아니야. 만약에 그들이 가정부 과거할래야 배웠었더라면. 자, 가정부 과거할래야 배웠었더라면. 어떻게 배웠니? 자, 조금 더 많이 배웠었더라면. 혹은 만약에 그들이 배웠더라면 어리를 배로 조금 더 잘 과거에 배웠더라면. 가정부 과거할래는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조금 더 배우지도 않았고 조금 더 잘 배우지도 않았어. 그런데 조금 더 많이 배웠더라면, 조금 더 잘 배웠더라면 과거에 보다 나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다. 실제 가지지 못한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래. 그것은 그러면, 자, think의 목적어는, 자, think의 목적어는 요것과 요거 두 개가 걸려 있는 거라.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됐죠? think의 목적어는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어. 에? 자, 그러면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 중 어느 것이 밑줄 친 구 phrase는 구야. feel that way가 의미합니까? feel that way, that way. 왜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 그렇게 느낀 거이 뭔데? 학교에서 더 잘 배울 걸, 아니면 지금 좀 교육을 더 받을 걸, 이런 뜻이지? 이해 되세요, 안 되세요? 여, 봐봐요. 과거에 학교에서 더 잘, 좀 더 배울 걸, 아니면 지금도 교육을 받으면 좋겠네, 이런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지. 그래서 뭐야? feel that way가 의미하는 거야. 그럼 보자, 첫 번째. 여보세요. 후회한다. 그들의 낮은 수준의 교육. 이건 아니, 자, 그들의 어떤 낮은 수준의, 그러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 뭐야? feel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밑줄 친 구. 자, 밑줄 친 구, 뭐야? 뭐야, 밑줄 친 구. 자, feel the way.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느껴. 지금 현재 자기 자신들의 교육이 낮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 아, 답이 되려고 하네. 일단, 자, 뒤에 봐보세요. 다시. 평생의 교육을 희망한다. 그건 아니잖아. 요건 절망하다. 교육을 받지 못한 걸 절망했냐? 그게 아니고 교육은 받았는데 잘못 배웠지. 그 다음, 트러블들은 괴로움 당한데 믿을 수 없는 학교 교육에 괴로움 당했냐? 아니면 관심이 없어. 진보된 교육을 얻는데 관심이 없냐? 아, 답이 A가 확실하네. 자, 낮은 교육 수준에 후회한다는 거죠. 이해되지? 자, 그래서 답을 1번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The workman. 일하는 사람이야. 그의 연장을 떨어뜨려. At the stroke of 12는 12시를 때땡땡 치자마자. 밥 먹을 시간을 치자마자 하는 말이 연장을 떨어뜨리는 사람. 이 말은 뭔데? 종만 치면 공부 안 하고 밖에 뛰어나가서 놀아. 그러면 자, 뭐야, 어떻게 연장을 떨어뜨리냐? 아직 안 끝났네. 그렇게 빨리, 뭐만큼 빨리? 마치 그가 비스트럭은 맞은 것처럼. 실제 맞은 건 아니야. 번개에 의해서 맞은 것처럼 그렇게 빨리. 자, 이 12시를 땅 때리자마자, 점심시간을 때리자마자
도구를 떨어뜨리는 사람, 일을 그만둬. 그런 사람은, 여기 주어야. 자, 이것이 주어고, 이것이 형용사절이야. 그런 사람은 뭔데? May be doing his duty. 뭐야, 그의 의무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 하고 있을 수는 있어. 봐, 그러나 he's doing nothing more. 더 이상 어떤 것도 하고 있잖아. 이해됐죠? 더 이상 뭐라고?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자, 봐요. No man.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도, 자, has made a great success. 바로 성공식이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결코 크게 성공시키지 못했대.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크게 성공시키지는 못했다. By doing은 함으로써. By doing은 뭔데? Merely. 단지 his duty, 그의 의무만 함으로써 크게 성공시키지는 못했어. He. 자, 그는. 자, 그는 뭐 해야 돼? Must do that. 그것을 해야 되고, 기본적인 거 해야 되고. And 뭐, 더 해야 돼. 종을 때리더라도 일을 더 해야 되겠지. 학교에서 종을 치더라도 인원은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 중이지. 이래야 된다는 거지. If he, 만약 그가 put love, 사랑을 into his work, 그의 일에다가 쏟아 붓게 된다라면 더 뭐,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보다 많은 것이 will be easy, 쉽게 될 것이다. 이랬지? 쉽게 될 것이다. Your success, 여러분의 성공이야. Occupation, 직업에 있어서 여러분의 성공은 can be achieved, 성취될 수 있어요. 아, 직업에 있어서 여러분의 성공은 성취될 수 있단 말이야. By having, having 함으로써. By 뭐라고? Having 함으로써. By having 한다. By having, 어떻게 함으로써 성취되냐? Having, having affection, 애정을 가져야 되겠지. Affection 출제, 애정을 가져야 되겠지. 직업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돼. 자, above all things는 출제고, 무엇보다도 우선. 무엇보다도 우선 직업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된다. 에? Not to mention 줄쳐봐. 말할 것도 없이. Not to mention 줄쳐봐. 말할 것도 없이. Not to mention 뜻이 뭐라고?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어? 자, 더, 이 fulfillment는 수행. 자, 여러분의 의무 수행은 말할 것도 없이 무엇보다도 우선 그 일에 대한 affection, 애정을 가짐으로서만이 성취될 수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기 119번이죠. 자, 119번 보니까 어때? 119번은 여기 뭐냐? 자, 여러분들, 야. 자, 그 다음에, 오. 야, 요거, 요 거리가 2m. 어, 이거 뭐야? 이 지금 천장에다 칼을 매달았는데, 이 지금 현재, 어, 보성이 배꼽 위에 매달려 있어. 이 칼이 떨어지면 배꼽에 찔릴 수 있어. 이해되지? 어? 자, 이제 이런 상황이야, 상황이. 잠깐 보자. It was a sharp sword. 그것은 날카로운 칼이었어. 그런데 그것은 was a hung, 매달려 있어. By only a single, 하나의 말총. 호스에는 말총이야, 말꼬리. 이랬지? 말꼬리로. 에? What if? 뭔만 하면 어찌하나. 너 나왔지? 해요. 그, 뭐야, 말총이 should break, 끊어지기라도 하면 어찌하나. There was a danger. There was는 있다. 위험이 있었어, 위험이 있었어. 에? 위험이 있었다. 매 순간. 자, 매 순간은 부사야. 요거 뭔데? 자,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위험을 수식해. 동격으로서 수식한다. 동격으로. 매 순간 그것이 그렇게 된다.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은 존재했다. 매 순간 뭐라고?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은 존재했다. 이거 됐죠?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 거야. 여보세요. 그것은 날카로운 칼이었고 그건 매달려 있어서 단지 하나의 말총. 자, 만약에 말총이 끊어지면 어찌하나. 자, 매 순간 위험은 있어. 그것이 그렇게 될. 끊어질 위험. 예? What is most sure? 뭐가 가장 적절해 묘사하기에? The mood는 분위기. Above paragraph는 위 단락의 분위기를 묘사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때? Peaceful, 평화롭니? 구름이 우울하니? Strained, 긴장감이니? 다이 몇 번이야? 10번이 될 수밖에 없네. 긴장감이 있지. Monotonous는 단조로운, delightful은 즐거우니? 자, 이 보면. 120번이니 자 거기 한번 적어보자. 여기 한번 적어볼까? 자, had better, had better. 자, 그 다음에 would rather 이런 말이야. had better, would rather 두 개만 적자. 여기 다음에 동사 원형,
자, 그 다음에 된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자, A, B, A. A 하는 것이 더 낫다. 그제? A 하는 것이 더 낫다. 혹은 뭔데? A 하는 것을 더 좋아하다. A 하는 것을 더, 뭐야, 좋아하다. 이런 뜻이야. A 하는 것이 더 낫다. A 하는 걸 더 좋아하다. 뭐 하는 것보다? B 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쪽은 항상 뭐가 가능하다? 요 뒤쪽은 생략이 가능해. 요 뒤쪽은 뭐가 가능하다니? 금방 쌤이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은데, 뒤쪽은 생략이 가능해. 뒤쪽은 뭐라고? 생략이 가능하다. 뒤쪽은 생략 가능. 자, 뒤쪽은 생략 가능이야.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그 다음에, 자, 이 as it was는 말하자면 이런 말이야. as it was. 자, as it was는, 자, so to speak, so to speak 이런 뜻으로서 말하자면, 말하자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암기를 해놔야 돼, 숙어니까. 자, as it was, so to speak, 말하자면. As it was, so to speak, 말하자면. As it was, so to speak, 말하자면. 말하자면 했어? 자, 그럼 보자, 얘들아, 여기. 자, you had better go. go. 동사 원형 맞지? 즉시 가는 거에 너는 더 낫다. 그는 말하자면, 어? Walking encyclopedia. 걸어 다니는 encyclopedia. 백과사전이래.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래. 자, 그럼 여기 보자. 여기에 had better than 이래 돼 있네. you. 여러분들은 A. 홀로 지내는 것이 더 나아. 어? 자, 홀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 여기는 이제 비동사 정도가 빠졌다고 보면 돼, 원형이. 자, 여러분은 홀로 지내는 것이 더 나아. than be in, being company. 비열한 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이때 mean을 줄추고 비열한 이렇게 새겨야 돼. mean 뜻이 뭐라 했냐, 선생님이? 비열한. 비열한 친구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대. 네, 하라. 오형식이야. 뭐하게 하라. your companions, 여러분의 친구들이. be such, 그런 사람이 되게 해. yourself,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야 돼. 여러분 자신이나 같거나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야 돼. for, 왜냐하면, the worth of man, 한 인간의 가치는 will be measured, 측정되니까. by that of his company, 그가 그 친구였던 가치에 의해서, 친구들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 더 worth를 받은 거야. 더 뭘 받았다고? worth를 받은 것이다. 에? 자, 더 뭐라고? worth를 받은 것이 되겠다. 에? 더 worth를 받은 것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봐보자. 자, 그 다음. 그러면, 한 인간은 be known by 줄지 마. 식별되다. be known by 뜻이 뭐라고? 이 수거야. be known by. be known by는 뭐라고? 식별되다. be known to는 이거 뜻이 뭐야? 알려지다. 요거 그러니까 원래 뜻이 알려지다. be known for는 유명하다. 이런 수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요건 반드시, 자, 어디에 감 나와? 수동태에 감 나오지? 자, 그러면 한 남자는, 인간은 식별된데 그가 사귀는 친구에 의해서, 여기서 친구가 누구야? 컴패니. 컴패니 줄 주고 친구. 이래 됐지? 아, 키프 컴패니가 사귀다 뜻이야. 친구를 사귀다. 이래 됐니? 오케이? 자, 친구에 의해서 식별된다. 오케이? 다 적었어?